이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3.1절인 오늘 대구와 경북 내륙 지역에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비는 오늘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우량은 대구 0.2mm를 비롯해 경북 내륙에 0.1에서 1mm가량의 비가 내렸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내일 오전까지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대구와 경북 내륙 지역은 차차 맑아지겠고, 낮 최고 기온 대구 14도, 경북 8도에서 15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제95주년 3.1절을 맞아 대구시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장과 독립유공자들은 오늘 오전 동구 신암선열공원에서 애국지사 묘역을 참배한 뒤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3.1절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대구 제1교회에서 경상감영공원 일대에서는 3.1절 만세운동이 재현되기도 했습니다. 경상북도도 오늘 오전 안동에 있는 경북 독립운동기념관에서 기념식을 열고 순국선열의 애국정신을 기렸습니다. 대구의 한 스포츠센터가 회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갑자기 문을 닫아 1,000명이 넘는 회원들이 돈을 뗄 처지에 놓였다는 보도 어제 해드렸는데요. 이런 회원권 관련 소비자 불만이 최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달서구의 한 스포츠센터는 폐업 전날까지 신규 회원을 받아놓고는 지난달 21일 갑자기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업주가 잠적해버려 1,000에서 1,500명가량으로 추정되는 회원들은 회비를 떼일 처지에 놓였고, 매점 운영자와 새 신사 등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5%씩 DC를 해주니까 이제 2년치씩 끊고 해서 이제 한 1년 쓰고 남은 사람 뭐 3장 뭐 13개월, 14개월 회원이 남은 회원이 많이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지난 2008년과 2011년에도 대형 스포츠 센터가 갑자기 문을 닫아 각각 천여 명에 이르는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한국소비자원으로 헬스장과 관련한 상담이 해마다 500여 건 접수되고 있고, 할인 회원권 관련 상담은 해마다 200건 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할인해준다는 말에 넘어가 6개월 또는 1년씩 장기 회원권을 현금을 주고 샀다가 손해를 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장기 계약을 피하고 한 달씩 결제하는 게 상책입니다. 부득이하게 장기 계약할 경우 중도 해지할 때 부담 금액과 사업자가 약속한 내용 등을 계약서에 꼭 써야 합니다. 또 결제는 신용카드 할부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만 원 이상, 그리고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해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그 신용카드사의 항변권 행사를 통해 남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또 사업자가 계약 해지를 거절하거나 미룰 경우엔 해지 의사 표시를 내용 증명으로 명확히 해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 지역 초등 예비 교사들이 임용고시에 합격하고도 올해 단한 명도 발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명퇴자가 많이 줄어 신규 교사 자리가 줄었기 때문이라는데 주먹구구식 교육 행정이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초 초등 임용고시에 합격한 이모 씨는 곧바로 발령을 받지 못해 기간제 교사로 교직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석 달이 지나 발령을 받긴 했지만 당시에 느꼈던 서러움이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상대적인 좀 박탈감이 있었어요. 쟤네는 똑같이 공부했는데 쟤네는 다 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기간제 하고 있으니까 좀 속상한 게 있었고. 이 교사의 경우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고 6달 혹은 1년씩이나 발령을 기다리는 예비 교사들이 수두룩합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사정이 더 나빠서 대구 초등 임용고시에 합격한 350명 가운데 한 명도 발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교사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자리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신규 교원을 정원보다 두 배나 많이 뽑은 것도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명퇴 관련 예산 확보나 또는 안 되면 지방채 발행 승인 등을 통해 가지고 보다 많은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 발령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올해 발령이 안된 예비 교사들을 내년 3월까지는 무조건 발령을 낸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교직 적체 현상은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예상돼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행정 때문에 새내기 교사들과 교직 준비생들에게 고통을 안겨줬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일제시대 때 폐사된 대구 비술산 대견사가 97년 만에 다시 세워졌습니다. 팔공총림 동화사와 대구 달성군은 오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김범일 대구시장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견사 중창 계산대제를 열었습니다. 대견사는 일연 스님이 삼국유사를 구상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으로 지난 2011년 공사가 시작돼 지난달 완공됐고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는 정멸보궁과 선당, 산신각과 요사채 4개 동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대구지역 건설 수주액은 3,930억 원으로 2013년 같은 기간보다 27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경북도 2,800여억 원을 기록해 전년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났습니다. 이는 민간 부분에서 재건축 주택과 기계 설치, 공장과 창고 등의 수주가 대폭 늘었고 공공 부문에서 도로와 교량, 기계 설치와 학교 등의 수주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 활동을 지원하는 공정선거지원단을 오는 3일부터 12일까지 모집합니다. 대구시와 구군 선거관리위원회가 별도로 모집하며 선발된 단원은 다음 달 5일부터 6월 5일까지 유권자들에게 정치관계법을 안내하고 예방활동을 보조하며 위법행위 단속활동 지원 등을 하게 됩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교육행정 100명, 전산 3명, 사서 12명 등 일반직 공무원 160명을 채용하기로 하고 시험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교육행정직은 장애인 4명, 저소득층 3명을 구분 모집하고 2명을 뽑는 시설과 공업직은 경북 지역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선발합니다. 응시는 주민등록 주소가 경북 도내로 돼 있거나 주소지를 둔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가능하고 원서는 5월 12일부터 받습니다. 전임 사장의 지방선거 출마 선언으로 최고 경영진이 빈 대구 도시철도공사가 비상 경영을 선언했습니다. 도시철도공사는 공기업 경영혁신과 도시철도 3호선을 성공적으로 개통하기 위해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5대 전략 목표를 세웠습니다. 전략 목표는 안전가치 실현과 경영 개선, 3호선의 완벽한 개통 준비 등으로 건설부채 3,457억 원을 2019년까지 모두 갚기 위해 재무구조 건전성 확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구에서 발생한 봄철 화재가 한해 전체 화재의 2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구의 봄철 화재는 2,728건, 피해는 77억 6천만 원으로 이는 전체 화재의 29%에 해당됩니다. 하루 평균 6건의 화재가 난 것으로 인명피해도 108명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 소방안전본부는 오늘부터 5월 말까지를 봄철 소방안전대책기간으로 정해 소방특별조사를 진행합니다. 대구시는 다음 달 7일부터 6월 말까지 3개월가량 공공기관 업무 지원과 시설 개보수, 환경 정화 사업 등 22개 사업에 참여할 시민들의 신청을 3일부터 일주일 동안 거주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받습니다. 선발된 사람은 주 28시간 근무를 하게 되고 근무 형태에 따라 75만 원에서 86만 원 가량의 임금을 지급받는데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으로 재산이 1억 3,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대구 남구청이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2013년 정부 3.0 추진 유공포상에서 전국 자치구로서는 유일하게 안전행정부 장관 표창을 수상합니다. 남구청은 홈페이지와 구보 등을 통한 정보 공개, 공공데이터 개방체계 구축, 민관협업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영남대학교와 재단법인 양준혁 야구재단이 교류협력에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영남대 노석균 총장과 양준혁 이사장은 지난달 27일 영남대에서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